기도 올립시다. 야곱을 택하여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로 언약하시고 구약을 들어서 종말을 자세하게 보호하시고 보여주셨나이다. 이제 구약의 역사는 우리 거울이 되었으니 거울을 잘 보고 갈 길을 찾아서 예수님 원하시는 시온산에 열매가 되게 이 아침도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자, 40장은 예레미야 석방입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몰아 가운데 쓰기 때문에 때로는 옥에 갇히게 하고 때로는 매맞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득에서서도 해방도 시키고. 자,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남아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시드기야가 잡혀가요. 응? 39장에서 뭐가 빠졌죠? 뭐 코가 빠져서 눈이 빠졌어. 눈이 빠졌어. 근데 예레미야를 도와주던 구수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에벤멜렉 까만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39장 마지막 줄 보면요. 그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랑물을 어둠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예레미야를 신뢰함이더라. 하나님 종만 의지해도요 살아요. 예? 그럼 하나님이 시대마다 종을 보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죽이는 거예요. 예수가 죽였다 이거예요. 베드로만 따라가도 죽을까요? 사도요한 계시록 따라가면 새 시대가요? 그럼 따라갈게요? 그만둘까요? 따라가야 되지. 왜? 에벤멜렉 보고 배워. 사는 길이 여기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의뢰하면 산다. 그럼 대표 종이 지금 잡혀가다가 남아에서 석방을 받았어요. 왜? 받을 말씀이 많아 지금. 그래서 이전에 40장 2절 12대장이 바벨론 왕의 12대장이요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예루살렘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참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벨론 12대장 보고는 예레미야 풀어놓고 야 너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몽둥이 들었지 바벨론을 70년 동안. 너는 정말 복된 종이다. 나는 원수의 12대장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원인을 알아보니 너희들 전부 죄지었구나. 너 무슨 죄 지었냐? 예, 십계명 범했어요. 솔로몬 왕부터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지. 예? 그 지금도 협상만 끌려가 안 끌려가. 그게 수정 통치 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줬어요. 그 아무도 이걸 못 깨닫고 말을 못 해요. 응? 숫자만 많으면 복이라고? 예? 정통이 복이라고? 7대 법도 모르고, 응? 예표시대 복이라고? 순도 모르고, 예? 저 순을 찾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내한테 문자가 들어오면요. 순이 어디 있습니까? 순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 문자가 들어와요. 그 내가 순에 갈 수도 없고, 응? 그렇잖아요? 내가 순에 가면 또 공격하잖아. 그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있긴 있을 거요. 그 성경을 알아야 찾지. 그래, 그런 문자 들어오니까 꼭 시크라 3장을 줍니다. 잉? 대구 김 목사 보고, 목사님은 순을 못 찾아요. 성경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스가랴 3장을 잘 보면 거기 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책을 보냈는데, 이제 책, 영남 복음 다니엘서 계시록 강의식 보냈는데, 보고 답을 준다 했어요. 자, 그래,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 범죄는 아담이죠. 첫 번째가.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죄 덩어리요. 범벌성 다니지? 무슨 총회장을 듣고
그 고수요, 고수. 제 고수요. 예? 성경이 그래요. 그 KNCC 회장이 이용훈이 목사요. 예? 순복음교회. 근데 내가 그분 설교를 자주 듣거든요. 새벽에. 우리 예배 마치면 방송 설교해요. CBS에서. 이렇게 합니다. 요즘 요한복음 하는데요. 우리 순복음은 예수만 믿습니다. 그래요. 거짓말이요. 그러면 자기 사포를 내야 돼. KNCC. 큰 죄를 짓고도 그걸 모르는, 죄를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가 동국대학 가가지고 불교도 구원이 있다 허설했잖아. 동아일보 신문 나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요, 마귀 역사지요. 하나님 버리면요, 마귀가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택한 것 같아요? 확실히 대답해요. 여러분 하나님 택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수륩바비를 보여요? 그러면 택했다. 한 수륩바비 안 보이면 불택했다. 이게. 불택했어. 그래서 바벨론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은 참 거룩한 신이다. 어떻게 말씀한대로 착착착 이루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왔다. 그래 예림에게 말했다. 그래서 4절에 보라 내가 말이야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그러면 예림야가 새 사슬을 묶었단 말이야. 포송하다 보니까 시리기아도 포송줄로 묶어가요. 눈알 빼고. 너를 해방하노니 이 해방의 자유거든요. 하나님의 종은 고난이 많아요. 옥에 갇힐 때도 있고 매맞을 때도 있고 또 풀려날 때도 있고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참 이 사람 좋은 사람이세요. 하나님도 알고 종도 알고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자유요 자유.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줬다. 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못 댄다. 넌 자유인이다. 복 받았지요. 그 오늘 이 시대에 스룹바벨은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 왜? 손만 대면 하나님이 미카엘 보내서 막 미카엘 사드가 싸우시면 죽어버린다. 예?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예림이랑 나하고 무슨 관계요? 형제 관계요. 동생이요. 그래, 다시 원하니까. 예림이 형님 맞지요? 맞다 해. 네가 내 동생 맞대. 왜? 예레미야가 1장 6절에 열방의 선지요. 온 세계의 한 사람이요. 그럼 애가당 중앙의 재단의 한 구원자였지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동생이요. 그래서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예레미야야 너는 너에게만 자유가 있다. 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네 마음대로 가. 그래 5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아직 그다라가 41장 죽었거든요. 안 죽었거든. 그래 예레미야가 네 마음대로 거 가봐. 너희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가서 그 땅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그래 이제 총독 집에 가서 삽니다. 예레미야가 포로 가는 중에서 혼자 자유로도 자유를. 그게 구원이요 구원. 하나님의 종을 책임지고 다 쓸 때까지 안 밖으로 보살펴주고. 그래야 되지. 예레미야가 뭐 힘이 있습니까? 뭐 양식이 있습니까? 농사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을 책임진다 그 말아요. 그래 이사 41장을 많이 보세요. 동방사람 나갈 때 동방사람이 예표가 순이 있어요. 예표는 25절 북방에서 왔어요. 북방에서 이름이 이내자요. 그 다음에 동방에서 순이 나와요. 예? 그걸 고레스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사 8장에 이사 둘째 아들이요.
그 뭐라 하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게. 오른손을 붙들어 줄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동방사는 거예요. 하도 겁이 많으니까. 여러분도 겁 많지요? 그 만날 읽어야 돼요. 이거 만날 안 읽으면요. 겁이 나를 잡아먹어요. 겁이 나를 무너뜨려. 그 난 매일 아침에 이 사실을 씁니다. 41장. 예? 한번 반씩 들어요. 속독이 속독. 정독이면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속독은 빨라요. 배나 더 빨라요. 따따따따따 그래요. 그래서 1장부터 60도 듣고 또 1장 가서 또 중간에 오면요. 운동 끝나요. 매일 그래. 운동할 때마다. 그 3, 4년 들었는데 아무리 머리가 돌대가리라도 말씀이 기억이 되겠지요. 예? 기억되죠? 그래, 7절에 들에 있는 군대 장관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이제 시드기야는 잡혀갔고 통치자가 총독으로 왔는데 바벨론 왕에 세웠어요. 그들 곧 느다니 아들 이스마엘과 이걸 왕의 종친인데 귀신도 가요. 권력 다툼이요. 그 가랴의 두 아들 요한안과 요나단과 다느벳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총독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해야 되는데 너희들 말이야 바벨론 겁내지 마 우리 갈 길이 식민지야 식민지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게 총독의 명령이요 야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 매 맞고 매 맞아야 돼 70년 그게 바벨론 섬겨야 돼 도망가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응?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알려졌죠? 그런데 방금 종친 이스마엘이가 이 말을 거역하고 아니야 우리는 암몬 사람 섬길게 암몬 사람 암몬 바벨론보다 암몬이요 더 약해 바벨론이 강해요 그 귀신도 가면요 하나님 떠나서 지 마음대로 가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모압왕 바알리스가 이 이스마엘 보고 야 네가 말이야 시디가요 왕의 종친이잖아 친척이잖아 네가 총독이 돼야 되지 왜 아무 왕과 관계없는 그들아가 총독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네가 가서 죽여버려 그래서 죽였어요 41장에 죽였지요 반란했죠 그 마귀는 항상 반란꾼이야 마귀는 항상 일을 저질러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미혹시키고 예? 그 여러분 주변에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예?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여왕은 악망해야 돼 뭐 친구도 믿지 말고 형제도 믿지 마 예? 형제 믿지 말라 해서 형제가 죽인다고요 쳐다봐요 예레미야 12장에 예? 형제 이웃 아무도 믿을 것이 못 돼요 예레미야 12장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재앙을 받느냐 그 이유 중 하나가 6절이요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귀신 들었어요. 그 옆 형제들 믿지 마세요.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하나님이 예루살렘 버린대. 왜요? 십계명 안 지키거든요. 내 산업을 사례비 12 지파요. 내 던져, 어디에? 430년, 아수르 바벨론에게.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내가 내 산업이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가문이 설이야. 예배는 드려 교회에 와서.
그대 속으로 마귀를 섬겨. 그게 누군데?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보세요. 응? 하나님이 두 번씩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 왜 그래? 모르겠어요. 난 애굽이 좋아요. 응? 그 형제 믿지 말라 했죠. 예? 형제 말 듣지 말라 말이에요. 응? 그러면 바울 사도가요, 대단한 사람인데요. 갈라디아 1장 보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1장에 우리 형님 바울 선생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 갈라디아 1장 10절 봅시다. 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 하나님이 아들 보내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서 이 성경을 열어줬어요. 계시 열 개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울인데 바울로 이름이 고쳐졌고.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 율법이거든요.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사정 7장에 스데반을 죽이는 돌 던졌어요. 사울이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아주 강신자야. 율법이 최고야. 근데 예수 만나서 돌아왔는데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모태 선택이요. 그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 온 세계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요, 여기 예레미야 12장 6절에 형제를 따라가면 안 된다. 형제를 믿지 말라. 혈육이 뭐예요? 혈육. 일가 친척 사촌이잖아. 혈육에게 묻지 않았어요. 왜? 계시 받았으니 계시를 따라가야 되지. 그 예레미야도 예언을 받잖아요. 그 예언 받아가니까 석방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은 예언을 무시하니까 돈 벌어 잘 살았는데 다 뺏겨버렸어. 바벨론에게. 그게 허수고야. 예? 돈 벌어 뺏기는 게 좋아요? 돈 안 벌고 보호받는 게 좋아요? 응? 참, 내, 보여줘도 모르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어요. 어디 가세요? 아라비아로 가서, 이 바울의 3년 역사인데,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이게 3년 돼서 3년. 그래서 그 후 3년에 베드로 만나러 갔잖아요. 그렇게 앞서간 종들이 계시만 따라갔지 사람만 따라갔다. 그 형제를 믿지 말라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40장 몇 절이요? 10절? 10절에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자, 분명히 예레미야는 석방받고 주장이 바벨론을 시신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뜻이다. 그래 모인 사람에게 일려줬어요. 그리고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그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북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의 위에 총독으로 세웠다함을 듣고는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미스바 그 나라에게 이르려 포도주와 여름 실간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왜? 정치하려고. 그 나라 총독을 섬기고 이제 70년 되면 회복시키니까 기다리는 중에 사탄이 왔단 말이야. 그게 41장에 이스마엘이 왔단 말이야. 거짓말로 우리 떡 먹읍시다 하고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항상 사탄이가 밤낮 참소해. 그 마귀가 이어왔다니까요. 우리 구의사재단도 밤낮 참소해. 그 계시는 몇 장이요? 12장이지? 헤레르 문제가 해산하는데 용이 입을 벌리고 잡아먹게, 아들 잡아먹게. 되게 큰 전쟁이요, 지금. 우리는 각자 사명이 있어요. 그 용의 하수인 요 예수님 종이요. 그렇게 기록한 말씀 따라가야 돼. 절대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예? 13절.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라에게로 이르려 그에게 이르신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이 정보를 알려줬어요. 요하나니가. 이때는 아주 선한 사람이요. 여러 사람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알려줬지. 야, 저 왕의 종친 이스마엘이가 총독 죽이러 온다니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알았다면은 총독 알려줘야 되죠. 알려줬더니 안 받는 거요. 그 거짓말이야. 넌 틀려서 그들아가 그 실수요. 실수. 그 사방을 살펴서 자기 각길 가면 되는데 이거 무조건 믿는 거야. 무조건. 미혹도 대적이 왔는데도 무조건 자기 고집만 부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 잘 살펴보고 기록한 대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아이가의 아들 그다라가 믿지 않았다 했죠. 불신앙했어요. 이 요한 안에 정통 정보를 외면했다고요. 그래서 가리아 아들 요한 안이 미스바에서 그다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여보 총독 각하 우리 비밀로 합시다. 내한테 명령만 주면은 내가 이스마엘의 목을 잘라버릴게요. 했단 말이야. 그 거짓말 알았어요. 이 총독의 실수요.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사람 모르게 밤에 가야 되지. 잠잘 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이 전 나쁜 놈 죽여야 된다. 아무리 왕의 종신이라도 귀신 내가 만든다. 요한은 참 정의의 용사요. 그런데 총독이 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가 죽었어. 어찌하여 그러 네 생명을 지키게 하려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요한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남은 자 데려와서는 이 사람 실수가 뭐냐? 원죄 때문에. 아니지. 여기 있으면 언젠가는 잡혀갈 것이니 전쟁 날 것이니 죽을 것이니 전쟁 없는 이집트로 가자. 이게 용의 말이요. 이 선악과 질이요. 본질이요. 여러분도 마음에 본질이 있어요. 선악과 질이. 그 깨때려 부셔야 돼요. 예?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자신 믿지 마요. 자신이 우상이요. 자신이 우상한 말이 요한일서 5장 몇 절이세요? 예? 마지막 절이야. 절수를 몰라도 괜찮아. 마지막 절이야. 예? 네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근데 자신이 최고자라고 자기도 믿지? 예수 믿어야 돼. 자기 믿지 말고. 16절.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가랴의 아들 요한아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또 달랩니다. 야 요한아나 네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마는 너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아무리 이스마엘이가 귀신 들려도 왕의 종신인데 네가 아무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죽이면 안 되지. 죽이지 마. 이거 다, 원래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참, 그다라 마음은 좋긴 좋아. 그런데, 인간 마음이야.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진정인데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죽었어. 그, 우리 예언의 말씀을 잘 보고, 아무리, 인간관계 친구라도 믿지 말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죠.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일가 친척 안 물었다. 그 어떤 분도 그래. 이 계시록 책을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 교회 목사는 물어가. 목사님 내 책 받았는데 이게 진짜요? 그 이단이 가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이라면 여기 와서 물어야 되지 왜 그쪽 가서 물어. 바울은 그랬거든. 예수를 만났는데 계시를 받았어. 그렇게 묻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죠. 3년 동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사람을 기뻐하랴. 응? 내가 계시 받았는데 난 계시 따라간다. 난 베드로도 안 만났다. 내가 계시만 따라간다. 그게 우리가 보여준 신앙 가네요. 여러분도 기록된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지도하는 사람이 못 맞춘대. 어떤 사람 못 맞춘대 하던데. 그건 거짓말이잖아. 그 성경을 고칠 수 없잖아. 꽃이 뭐요? 재앙이지. 가감하면 재앙인데. 그럼 학교에서 믿어야 되죠. 학교에서가 다리오방 인연이죠. 다리오 정권이 유신 정권이요. 그 박 대통령이 정권 잡고 14년 됐으니까 예? 그 61년 더하기 14는 뭐요? 75지. 그게 그거요. 그 이사야 36자 히스기야 14년이죠. 그게 바로 학교에서란 말이에요. 그게 초막절이요. 75년도 7월 15일이 초막절이요. 그런데 풍년을 주면서 믿으래. 어? 75년도 우리 원수 다 망했어. 북한도 중공도 소련도 다 망했는데 북한 망하는 중에는 천의 잉태를 보고 믿고 소련 망하는 중에는 75년 박 대통령 정권 잡고 풍년 올 때 그때부터 징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1장입니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일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나에게 이르려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41장은 왕의 종친이면 일가 친척의 왕의 후손인데 친척인데 기시드가 가지고 그 나라가 총독으로 바벨론 왕에 세워놨는데 그거 죽이고 지가 차지하려고 덤벼드는 거 이게 사탄은요 자꾸 남의 걸 뺏어가요. 공격해 공격 안 되는 걸 예? 자 뱀이가 에덴 동산 공격했지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예수님 그냥 둘 같아 쇠사슬 묶어서 지옥에 보내고 찾아오지. 그렇게 마귀는 바보야. 바보. 그 공산국가는 바보 국가야. 신이 계시는데 없대. 지 눈에 안 보인다고. 예? 여러분, 사람 눈이 불안전해요. 공기 보입니까? 공기! 안 보이잖아. 그럼 없어요? 있어요. 소리가 들려요? 소리는 들리지. 보이진 않지. 전파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내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성경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실상과 같다. 천국, 새시대, 동방역사 실상입니다. 실제로 됩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믿음 세계와 이 사탄 세계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 어둠의 세계는 빛을 못 봐요. 어둠은 빛을 못 이겨요. 빛이 어둠을 이겨요. 예? 믿습니까? 그럼 예수가 빛이에요. 하나님 빛이시에요.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요. 이거 합하면 안 돼요. 합하면은 단물에 숭물을 타면 단물이 쎄요. 그래서 이 시대는 계시록 8장 10절에 셋째 천사 나타난 숭물이요. 공산국가의 종교는 숭물 종교요. 손만 잡으면 죽습니다. 그게 7월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일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미스바에 총독이 있어요. 미스바가 성진인데 그 사람이 아히감 아들 그다나요. 그 왕의 종친이 총독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이제 계휴를 합니다.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떡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응? 함부로 같이 떡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 밥에 독약 탔다니까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탄을 베풀었죠. 매월 싸게, 매월 초하루에 사울왕이 자기 신하들을 불러먹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도 불려갔어요. 예? 근데 창 밑에 뭐가 있었어요? 상 밑에 창이 있었어요. 누구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몰랐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런 데 가면 안 되는데 장인 오락에 갔단 말이에요. 응? 자, 여기 그 나라가 총독인데 이 원수 마귀가 이스마엘이가 와서 같이 식사 잡고 떡 먹어요. 2절. 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열 사람이, 열 명이 왔어요. 일어나서 바벨론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 나라를 칼로 쳐 죽였다. 죽였죠. 이렇게 두뇌 사람이, 원수가 밥, 떡 먹다고 같이 먹으면 되겠어요? 오늘 공상당이 기독교 들어와서 협상하자고 거기 따부르시시요. 죽었어요. 사상 뺏겼어요. 시온 사상 뺏기고 사탄 사상으로 가는 것이 세계교협의회, 한국은 KNCC. 사상전쟁에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북방하려는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마일이 또 미스바에서 그 나라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응? 그럼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죽이는 사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을 거짓말로 선악과 먹여 죽였어요. 그 다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또 죽이려고 왔어요. 그래 솔로몬 성전이 마귀 때한테 넘어갔어요. 화려한 물질 문명에 애굽에 장가가고, 예? 돈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종들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430년 아수르 바벨론에게 붙여서 썩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총독인데 사람을 분별을 잘 못했어요. 그 위에 좀 봅시다. 40장 13절. 자, 가레 아야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 나라에게 이르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암몬은 이방이죠. 공산국가요. 네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정보를 알려줘, 정보를. 정보를 알려줬더니 이 총독이 무시해버렸어요. 사실 맞는데.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 나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의심을 안 한다. 자기 마음같이. 이 그 나라 주변에는 마귀가 꽉 찼어요. 오늘 수르바벨 주변에도 마귀가 꽉 찼다니까요. 예? 그래서 마귀는 밤낮 참소해 넘어뜨리는 사명이에요. 근데 총독이 누가 나를 죽여, 내가 뭐 잘못 안 했는데 그 방심했어요. 방심. 예? 15절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이 미스바에서 그 나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여보 총독님 왜 죽으려고 그래요? 내게 명령만 내리면 내가 이스마엘을 죽여버릴 테니까 허락하세요.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째서 그로 네 생명을 지키게 하려 하여 네게 모인 유다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사실 그대로 일러줬더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 나라가 가랴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라. 야, 너 착각하지 마.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이것이 정보가 정상인데 이 총독이 정치를 안 해보니까 다 자기 편인 줄 착각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편이 아니야. 예? 이스마엘이 있다니까, 이스마엘이 귀신 들은 사람. 그 같이 밥 먹으면 죽어요. 그 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밥상을 조심해, 밥상을. 예? 옛날 임금님은 밥을 안 먹어요. 왜요? 임금님이 도장 보면 죽으니까, 임금이 밥상을 가지면요, 옆에 사람이 미리 먹어봐. 약이 썩게 나시겠네. 그렇죠? 그 신하에 많으니까 죽으면 어때? 그 왕을 하나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청와대 밥 만드는 사람은 몸 조심할 거예요. 몸 조사할 거예요. 혹시 독약 걸로가 줘서 타나 안 타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의심 많은 세상에. 그래서 우리 육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전쟁. 마귀가 들어온다고요. 중앙계단을 무너뜨리려고 믿지 못하게 해방을 하는 거예요. 해방을 해. 그래서 41장에 자 4절에요. 자 그가 그 나라를 죽인지 봐 여기서 요한하는 말 들었다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한하는 말을 거짓말로 여기고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가 그 나라를 죽인지 이스마엘이 가요. 이틀이 되어서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이 성지 순례자요. 그 예루살렘 오는데 먼 데서 수염을 깎고 슬퍼서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내려가려 한지라. 하나님 섬기려고 먼 데서 왔어요. 근데 이스마엘이가 또 거짓말합니다. 마중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게 귀신의 왕에 들렸어요. 왕막이 그들을 영접하려 미스마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우는 게 문제예요. 이게 가짜요 진짜요? 가짜. 운다고 다 우리 편이 아니요. 예? 웃으면서 칼 찔러요. 예? 울면서 칼 찔러. 그래서 순례자들이 70명이 죽어 70명이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 나라에 끌어 가자 하여 죽은 놈을 가. 죽은 이틀이 넘었는데 이게 거짓말 참말과 찬다고 예? 자기가 죽게 놓고는 총독하되 인도하게 가자는 거예요. 이 개율이죠. 이 뱀새끼요. 이 사람은 팔자가 거짓말 팔자요. 사람이 날 때부터요. 마귀가 쓰는 사람이 있고 성신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날 때부터 가룟유다는 불택이기 때문에 귀신이 쓰는 제자요. 베드로는 실수가 많아도 예수님이 쓰는 제자요. 자,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아무 죄도 없는데 예루살렘에 총독이 못됐다고 지가 총독하려고 죽이는 거예요. 순례자까지 죽여 순례자까지 구덩이에 던지니라. 그게 사울의 신하 도에기가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다윗이가 떡도 먹고 칼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걸 보고 사울에게 고발했어요. 사울왕이요, 저기 제사장 있잖아요. 아히멜렉이요. 다윗에게 막 떡도 주고 막 칼도 주고 도와줍시다. 그래? 가서 죽여버려. 80명 제사장이 죽였다고요. 예? 그 다음 죽이는데 간첩노릇 하면 거기 성신이요 사탄이요. 사탄이지. 그 성경 우리 교훈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승리를 위해서 교훈이 이렇게 많아요. 마귀는 밤낮 참수하는데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일까? 아모스 7장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야 네가 뭘 보느냐? 아이고 주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 다림줄만 잡고 있으면 미약이 강해진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미혹을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길은 다림줄밖에 없다. 그래서 다림줄이 누구 손에 있느냐? 보좌에는 예수님 손에 있고 땅에는 총독 수르바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666 용을 이기는 무기는
다림줄이다. 혹은 하나님의 인이다. 혹은 머리돌이다. 측량줄이다. 이렇게 교훈을 했어요. 8절. 그 중에 열 사람은 그 80명 중에 70명 죽고 10명이 남았는데 왜 남겨놨느냐? 돈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이르되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오다가 무거워서 길을 그 길이 멀어서 피곤해서 짐을 땅 파고 묻어놨다 감춰놨다. 그렇게 우리 죽으면 그 못 찾으니까 살려달라. 찾아줄 테니까. 마귀는 돈밖에 몰라요. 돈 주하면요 천국 간대 못 간대? 못 간대. 돈이 힘이 아니에요. 돈은 미혹이지.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은 무슨 뿌리야. 모든 죄의 뿌리가 돈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이 죽은 목숨이요. 순간적으로 살았지. 예루살렘은 박살나요. 지신이 회복될 때까지는 누구도 거기서 부지 못해요. 마귀가 공격해요. 근데 아무것도 소유가 없는 비난한 사람. 거지들만 살아. 거지들만. 그게 예루살렘의 공격의 대상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축복권이 왔기 때문에 마귀 저주권이 축복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피팍만 받아왔어요. 그게 피팍의 복인 줄 마귀는 몰라요. 예? 피팍의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교했죠. 팔복산에서. 마태 5장에 여덟 번째 복이요. 마귀가 알면요. 피팍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사람은 구름 탈 사람은 밤낮 참소를 받아야 돼. 찔림을 받고 욕먹고 짓밟히고 무시당해 미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있을 수 없으니까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 살 집이 아니에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 마음에 이 땅이 좋다면요 바벨론이고 아이고 빨리 세상 끝나고 새 시대 가야지. 그게 시온이란 말이야. 그리고 9절에 자 이스마엘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많은 사람 죽여요. 총독도 죽이고 이 왕의 종신인데 그 나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무덤을 써진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묻어버렸어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아사왕은 유다왕인데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두루하여 팠던 것이라 방공호 구덩이요. 전쟁할 때 몸을 피하는 구덩이 거기 순례자들을 다 죽여서 묻어버렸어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보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하여 떠났더라. 이게 정치적인 타입인데 암몬은 마귀 국가거든요. 모압과 암몬은 이방 원수 국가인데 그 나라의 왕의 말을 듣고 왕의 종친 유다 왕의 종친이 이런 악한 짓을 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타협인데 사탄 역사예요. 하나님은 타협을 안 해요. 예? 근데 솔로몬이가 성전 지을 때 타협했잖아요. 두로의 왕에게 백향목 보내라, 금을 보내라. 그게 프리메이션의 출발점이에요. 자유석경 조합이요. 하나님은 조합을 싫어해요. 하나를 원하지. 홀로, 합화만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참신이지, 그 외에는 다 거짓이신데 합화만 참신이 그냥 두질 않아요.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은 시대마다 종을 보내는데 한 사람씩 보내요. 모세를 보내고 아브라함,
엘리야, 엘리사 한 사람씩 보내서 역사해요. 종말은 수르바벨로 머리돌로 세계를 심판하고 천년시대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랴의 아들 요한아는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 요하나니는 예루살렘의 군대 장관이요 시드기야 왕 때 그 도망갔다가 바벨을 잡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가다가 바벨론에 지나갈 때에 예루살렘에 군인들이 흩어지잖아요. 그 중에 요하나니가 숨어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는 남은 사람을 데리고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며 이스마엘 만났어요. 싸워려고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이제 포로가 돼 잡혀가다가 구원자가 왔어요. 구원자가 요하나니가 왔어요. 그렇게 가랴의 아들 요하나니가 그와 함께 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야, 우리 살려주러 왔구나. 응? 잡혀가는데 도와주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을 끌고 저 모압 땅으로 가는데 중간에 요한에게 나타나서 야, 너 왜 나쁜 짓 하는 거야? 그래서 남은 자리 데려왔어요. 자, 14절.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렇게 실패했어요. 이스마엘이 실패해서 사람만 많이 죽였지 예루살렘 빼지 못했어요. 사람을 잡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요하난을 보내서 예루살렘 사람을 찾아왔어요. 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한간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원수가 치워왔는데 원수를 쫓아내고 찾아왔어요. 애굽으로 가려하여 이제 요하나니가 대표가 됐단 말이오. 남은 자에 그 걱정이 생겨. 또 치러오면 어떡하나. 또 이스마엘이가 도망갔지만 또 군대를 걸어오면 힘이 약하니까 그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애굽을 앙망했어요. 누가요? 요하나니가. 어제 저녁에 세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네? 세임! 그렇지. 그 요하나는 요하를 버렸어. 하나님 도와줘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겠대. 지금 기독교가 사상으로요, 애굽에 갔어요. 이 땅에. 용의 세계로 갔다고, 애굽에 갔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31장에 애굽은 신이 아닌데 왜 가느냐? 뭐가 겁이 나느냐? 오늘 한국교회도 계시록을 오면 되는데 계시록 모르니까 타협주의 협상주의로 케니시스 갔다 모시스 갔다 그만 그게 애굽길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로김함에 머물었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게 죄가 되잖아요. 바벨론에 와서 야 누가 총독 죽였냐 하면 그 남은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 책임이 무거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죽이기는 이스마엘 죽였지 요한은 살려봤지. 왜 또 했다니 또 안 했다 캐. 나도 안 했는 것 같은데 40장. 그, 이수한 어제 아침 뭐 했어요? 어? 39장 했는데, 40장 했기도 안 했기도 모르겠는데, 안 했지? 그럼 바로 써서 요, 40일째 하고 딱 뒤로 돌아가야 돼, 40장으로. 응?
다 했으니까 41장. 자,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것이 복이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하나님을 섬기고 남아야 되지. 하나님 없는 남으면 죽음과 똑같아요. 애굽은 사망선고인데 애굽에 가면 안 되잖아요. 애굽에 가지 말 텐데. 아, 모세가 애굽에서 그 집에 내는데 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홍해 건너갔다가 어른들 다 갔죠. 두 사람만 남고. 그게 교훈인데 요한아니는 자기 마음대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이중인격이야. 그래서 18절에 이는 그 나라의 아들 이스마일이 바빌론 왕이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 나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겁을 먹었죠. 그래서 42장은 남은 자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남은 자에게 교훈이 42장이고 그만 좀 봅시다. 자, 27장입니다.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일에 완전한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돼 완전한 것 오리라. 하늘로서 날이네. 주의 완전 사랑해.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완전한 것 주시려 주님 완전 역사해 저희의 형상 이루어 완전 준비 되리라.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아멘. 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 몽매한 죄인 개수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셨나이다. 누구든지 예언을 읽어드리면은 성령이 와서 고쳐서 데려가게 되었으니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는 오직 여호와 앙망하여 세임받은 고레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